7월 1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22일 양주시 테크노시티 회의실 디딤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선물꾸러미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디딤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이번 나눔 행사로 인해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개의 기업체와 단체의 협찬과 재능 기부로 알차게 채워진 선물 꾸러미는 센터가 위치한 테크노시티의 네 곳 사회적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됐습니다. 장애인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업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층에 있는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최대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총 150꾸러미의 물품이 지역의 장애인 근로작업장 및 장애인 단체에 전달되어 힘든 시기를 잘 견디며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센터와 사회적 기업의 노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사는 일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익산경찰서가 장애인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 시설 방문은 익산경찰서와 익산시, 또 익산성폭력상담소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여성의 전화, 익산시 장애인협회가 함께 참여했고,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의 면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 유무를 파악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상황극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시설 이용인들이 성폭력과 학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폭력 예방에 필요한 실천 행동을 몸으로 직접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장애인 시설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해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또한 장애인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전국방송 최정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충북 증평요양병원에서도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접종 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일반 예방접종과 동일하게 열이나 접종 부위 통증 같은 거는 있으실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제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혹시 뭐 전에 없던 멍이 생겼다거나 그 부종이 다른 부위에 뭐 다리나 이런 쪽으로 부종이 많이 온다거나 하시면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귀가 후 3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응이 어려운 고령자는 보호자와 함께 증상을 관찰해야 하며 평소 면역력을 높이는 꾸준한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아무래도 식습관 같은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골고루 여러 가지 잘 챙겨 드시는 거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운동은 뭐 평상시에 하지 않던 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하신다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하시던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2주에서 4주 이상 지나야 항체가 생성되고 미접종자가 아직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